전 부산 사람인데 연산동 쪽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연산동에 사는데 자기가 사는 집부터 해서 법원 쪽으로 가면 나오는 초등학교인가? 그 근처가 귀신이 그렇게 많대요. 친구 말이지만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검색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퍼와봅니다. 이건 100% 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친구가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일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실제 귀신 경험담을 많이 적을 건데 대부분이 향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은 얘기랍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해서 귀신 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가출하고 나온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고려하고 택하는 일이 술집 여종업원일 것입니다. 네 명의 아가씨들. 그 네 명은 아는 사이였다고 하네요. 집을 가출하고 나와서 제 친구가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 명에서 같이 방을 쓰면 방값 줄인다고 주위 여인숙에 같이 방을 구하러 갔더랬죠. 그런데 그중 두 명은 그 여인숙에 왠지 모르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고 다른 방을 구하러 간다고 했답니다. 결국 나머지 두 명의 아가씨만이 방값이 싼 맛에 여인숙 비스무리한 숙소에 묵게 되었다더군요.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요. 참고로 단란 근처에 숙소가 많은 까닭은 물론 술집 여자랑 손님이 2차를 즐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근처 술집 종업원들도 많이 여건 같은 곳에 묵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그 숙소에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다랍니다. 그런데 첫날 새벽쯤에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네요. 두 명의 아가씨들은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겁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생각 없는 여자들입니다. 새벽에 여자 둘이 있는 방에 문을 함부로 열어주다니 말이죠. 그렇게 문을 열었더니 곱게 한복을 입고 머리는 예쁘게 쪼글진 할머니가 웃으면서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는 자신은 주변 시장에서 떡 파는 할머니인데 오늘 새 옷이 온다 해서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새벽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아가씨들 얼굴이 참 곱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의도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그랬을까. 그 두 아가씨는 금방 이 할머니랑 친하게 되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밤엔 항상 팔다 남은 떡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라든지 최근 얘기들도 하면서요. 그래서 두 처녀랑 그 할머니는 아주 깊은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기를 3주째. 그 아가씨들도 염치가 있어서 계속 할머니 떡을 얻어먹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숙소 주인에게 그 할머니 인상을 말해주며 몇 도실에 묵고 있냐고 물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죠. 아이고 아가씨들도 그 할매 본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날라고 이러나? 무슨 일인데요? 그 할매가 산 사람이 아닌 아이가? 그 할매 옛날에 아가씨들 살던 방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아이고, 근데 아직 그게 있나 보네. 그래가 보이, 전에 살던 사람도 그 할매 얘기하던데. 예? 진짜요? 아이고, 안 되겠다. 용한 점쟁이라도 찾아가 보이소. 그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골병 들어서 고생한다 아이가. 자, 이제부터 진짜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다른 두 아가씨가 이 방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본능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두 아가씨는 내 친구가 일하는 가게 매니저 비슷한 사람에게 물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가자마자 그 무당이 한다는 말이
사람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나! 두 아가씨는 자기들의 얘기를 말해주고 도움을 구했죠. 그랬더니 그 무당은 이상한 부적 네 장을 써주며 그 숙소 방 사방에 부적 한 장씩 붙여두고 오늘은 절대 그 할머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그 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두 사람한테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네요. 별 수 없이 그 두 아가씨는 주점일도 하루 쉬고 그 방의 동서남북 사면에 그 무당한테 얻어온 부적 한 장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팔짱을 끼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시간은 점점 가고 항상 그 할머니가 나타나던 바로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평소엔 아주 작게 똑똑 노크를 했는데 부적을 붙인 그날은 방을 쾅쾅거리며 두들기고 손톱으로 긁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두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쾅쾅거리던 문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곤 할머니의 한탄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두 아가씨는 한동안 그 귀신 할머니랑 쌓인 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처럼 곱게 한복을 입은 차림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사람 얼굴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삐쩍 마르고 기괴한 할머니가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야, 이씨, 팔년들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노? 고작 돌아온다는 게 이기가. 이년들아, 이 개년들아. 저 부적 당장 안 떼나. 에이! 평소처럼 예의 바른 할머니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부적을 떼려고 했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여자가 안 된다고 말리더라네요. 다른 한 명의 여자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내일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서 상담하기로 하고 부적을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러자 야, 이 쌍년들, 다시는 내가 찾아올라 봐라. 이렇게 말하며 그 할머니가 사라졌답니다. 날이 밝자 그 두 처녀는 무당집에 가서 어제 겪은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내가 문 열지 말랬잖아. 그래도 두 처녀는 그 할머니 귀신한테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한다는 말이 인년들아, 이 술집 땡기는 년들이라서 머리가 좋나 안 좋네. 야야,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노? 두 아가씨들은 갑자기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상태가 돼버렸죠. 그 아가씨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었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묻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두 아가씨들은 새벽에 문을 연 순간부터 할머니 귀신한테 홀려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부적을 때려다가 그 두 아가씨가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그 할머니를 방해하면서 간신히 부적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이 한다는 말이 너희들 운 좋았다. 아마도 너희 조상신이거나 다른 귀신인가 보다. 그리고 귀신한테 홀린 상태에서 들은 얘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귀신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고.
이랬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의 아가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친구 가게 청소하는 거 도와주러요.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향을 피우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 100% 실합니다. 어디가 배경이냐고요? 지금은 제 친구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일하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부산의 서동이라는 곳에서 일할 때입니다.